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전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이낙연 후보는 대선 본선에서는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견제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맞고 자신이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내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이낙연 후보는 새만금 공항과 항만의 조속한 완공, 전주와 완주의 수소산업 발전, 그리고 전북 혁신도시를 축으로 한 농생력 벨트 완성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